자, 편집의 핵심 단축키 세팅입니다. 단축키 세팅. 시작부터 세팅을 해놓고 계속 연습하시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단축키를 세팅해놓고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작업이 빨라지려면 나중에 하다가 다시 습관 들리는 것보다 최대한 처음부터 단축키를 세팅해놓고 편하게 하면서 내 몸에 익숙해지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그리고 마우스로 편집하는 것보다 키보드로 하나씩 눌러서 처리해버리는 게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단축키를 하나씩 바꿔볼게요. 단축키 바꾸는 곳은 이제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에디트 키보드 쇼컷이라고 들어가시면 되고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K입니다. 컨트롤 알트 K. 그럼 단축키 목록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 단축키가 어떻게 세팅되고 있는지를 알려면 여기 보면 여기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데 지금 이게 한글로 돼 있죠? 이 레이아웃 부분을 KO를 E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라색 부분이 있고 보라색과 초록색 이렇게 반반 섞인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단축키가 두 가지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쓰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개념만 일단 가지고 계시고, 첫 번째로 바꿀 단축키는 Add Edit입니다. 어떤 거냐면 영상을 잘라주는 건데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예요. 자, 요거를 한번 보실게요. Add Edit를 여기 이 항목에서 물음표 부분에 클릭을 하시고 Add Edit라고 쳐주십니다. 그럼 Add Edit가 Ctrl K라고 돼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X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를 다시 누르시고 S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쇼컷 S는 Already Another Application Snap Timeline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일단 다 무시하시고요. 일단 여길 S로 지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S 항목이 Add Edit라는 게 보이시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Stop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X 꺼버립니다. 그러면 보라색만 나와서 Add Edit만 남았죠. 자, 이 Add Edit는 레이저 툴하고 비슷한데요. 퍼스를 잘라내는 키입니다. 클립을 선택하면 플레이헤드가 위치된 선택된 부분만 잘리고요. 선택을 안 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클립들 다 한 번에 잘리는 겁니다. 일단 왼손에 가장 많이 쓰이는 손가락 위치쯤에 제가 세팅을 해놓는 거니까요. 일단 한번 따라와 보시고 한 번씩 몸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트림 넥스트 검색하시고요. TRIM 넥스트. 트림 넥스트는 W로 되어 있는데 지우시고 X 누르시고 여기 다시 한번 누르신 다음에 D를 누르세요. 알파벳 D. 자, 알파벳 D를 누르시면 또 뭐가 뜨죠? 네, 가만히 두시고요. 자, 알파벳 D가 됩니다. 자, 다음 트림 프리 검색하시고요. 자, 이쪽 가서 프리는 앞쪽이죠. PRE. 아이고. PRE. 가면 Q가 있는데 Q도 삭제하시고요. 여기는 알파벳 A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A. 자, A를 지정하시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다 이거 아크 툴 뭐 이런 거 지워버리세요. 이건 단축키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AST가 완성됐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쯤에서 잘 아실 텐데 자르고 오른쪽 잘라내고 왼쪽 잘라내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FPS 게임을 할 때 주로 ASD에 손가락 3개를 올려놓고 게임을 하죠. ASD가 D는 오른쪽으로 가고 A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S는 뒤로 가고 W는 직진하는 거죠. 게임에서 제일 많이 쓰는 키고 왼손가락이 가장 올려놓기 편한 곳이 바로 이 ASD입니다. 어떤 기능인지는 컷을 다듬을 때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거고요. 이 ASD가 앞으로 영상 편집할 때 아주 많은 시간을 줄여줄 겁니다. 종합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단축키 오버라이트 검색하시고요. OVER 오버라이트 보면 점들이 나오는데 이 버튼을 P로 바꿉니다. P. 자, 그러면 알파벳 P가 오버라이트와 펜툴인데 펜툴 삭제하시고요. 오버라이트만 두십니다. 그리고 링크 검색하시고요. LINK. 자, 링크는 컨트롤 L이죠. 이 컨트롤 L을 U로 바꿔줍니다. 삭제하시고 다시 누르시고 U.
그러면 U가 링크가 됐죠. 자, 방금 봤던 오버라이트 P는 가판 작업에서 엄청난 효율을 줄 거고요. 여기 봤던 링크는 오디오와 비디오를 묶었다가 풀었다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묶었다 풀었다는 영상을 땡겼다가 오디오를 땡겼다가 계속 바꿔주면서 이 오디오를 묶었다 묶었다 풀었다 풀었다 하는 거를 계속 해주기 때문에 또 자주 쓰이는 단축키입니다. 그 다음에 enable를 볼게요. enable은 enable enable 하면은 shift e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e로 바꿔주십니다. e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워주시고요. eject 뭐 이런 것들은 enable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enable의 이 키는 눈을 끄고 키고 하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나중에 다중 트랙 편집할 때 카메라 3대를 놓고 찍거나 했을 때 눈을 끄고 키고 눈을 끄고 키고 할 때 엄청 자주 쓰는 단축키입니다. YouTube Training Center. 자, 이렇게 해놓고 키보드 레이아웃 세팅을 꼭 저장해 줍시다. 여기서 Save As를 누르시고요. 여기에 Relay Blaze 단축키 쇼컷을 해서 OK 눌러주시면 여기에 블레이즈 쇼컷이 나와서 다른 프리미어 버전이 바꿀 때 다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영상 편집의 방법과 프리미어 프로 강좌 이런 영상을 보시면 아예 이런 걸 한 번도 안 보고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시작한 사람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작업 시간을 단축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컷을 하나 자를 때도 우리는 단축키 S를 딱 누르면 잘라버리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클립을 선택하고 레이저 툴을 클릭하고 다시 클립을 클릭해서 레이저 툴로 자르고 다시 또 화살표 커서로 눌러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몇 가지 과정이 있죠. 근데 영상은 작업할 때 영상 컷을 자르는 건 한 100번 넘게 자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전부 S키만 한 번씩 눌러서 하는 사람과 이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는 사람과 얼마큼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작업 시간을 확 줄여주는 단축키 세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YouTube Training Center.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프리미어 프로를 최적의 세팅으로 정리를 하신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 패널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부터 그 다음에 아까 알려드렸던 단축키를 가지고 편집을 어떻게 빨리 하는지를 영상 하나하나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